이번 시간에는 액추에이터 사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센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액추에이터는 센서하고 반대로 아두이노에서 밖으로 어떤 값을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액추에이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모터를 이용한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간단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액추에이터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액추에이터는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를 아두이노에서 밖으로 출력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LED가 있고요. 그 3색 LED, 그 다음에 피에조 스피커, 세븐 세그먼트, LCD, 서버모터 릴레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액추에이터들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LED 같은 경우에 이제 요 다리 길이를 가지고 극성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색 LED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다리를 가지고 그 색깔을 다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LCD 패널을 가지고 여기다 글씨를 출력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서버 모터 같은 경우에는 그 모터의 회전수를 톱니바퀴로 제어해서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븐 세그먼트는 숫자를 0부터 9까지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에조 스피커는 소리를 출력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모터, 이렇게 전기를 인가하면 계속 회전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릴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릴레이는 전기 신호를 주는 거에 따라서 회로를 연결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 건데, 전류를 증폭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액추에이터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외부에 있는 정보를 내부로 보내는 거고, 사실 이 센서에서는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는 센서가 그렇게 존재하진 않죠. 하지만 액추에이터는 특히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를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DC 모터 같은 경우에 6V에 70mA를 쓰게 되어 있는데,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5V에 40mA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핀에서. 따라서 서로 다르죠. 만약에 40mA에다가 70mA를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모터가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 또는 최악의 경우 아두이노 회로가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압에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기에 대한 양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이런 극성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고정시켜주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치가 바로 다이오드라는 장치인데요. 여기 회색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회색선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다이오드는 기본적으로 전류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9V 배터리가 하나 있고요. 여기 보시는 LED가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극성을 가지고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핀 다리 하나에다가 이쪽에 있는 다리 하나를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핀을 하나 꽂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이쪽 극성에다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지금 전류가 들어오죠. 이 방향에서는 이 다이오드에서 전기를 통과시키는 거죠. 만약에 이 다리를 반대로 이렇게 꽂아 보겠습니다. 다리를 반대로 이렇게 꽂아 버리면 이때는 전기가 통하질 않죠. 그래서 전기가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를 꽂아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전류를 한쪽으로만 방향을 맞춰주는 이런 장치가 바로 다이오드죠. 이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으로만 맞춰주기 때문에 모터를 사용하는 경우 순간적으로 전류가 거꾸로 흘러서 회로가 망가지는 그
그런 거를 차단할 수가 있는 게 이 다이오드 부품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트랜지스터는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게 트랜지스터인데, 이 트랜지스터는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뒤에 방열판이 붙는 이런 큰 형태의 트랜지스터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모서리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조그만 형태의 트랜지스터도 존재를 합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전류를 증폭시키거나 스위치처럼 전류를 연결하거나 끊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전류를 끊고 그 연결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전기가 들어가는 선이 하나 있고, 여기 C가 이제 전기가 들어가는 선이죠. 그 다음에 베이스 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선에서 나가는 전기, 에미트 전류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전류에 대해서 나가는 전류를 제어해서 이 전기를 줄이거나 또는 반대로 증폭하거나 전기를 통하게 하거나 끊거나 이런 조정을 해서 이 전류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게 바로 트랜지스터의 기본 원리죠. 이런 트랜지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축전지는 전기가 저장됐다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있으면 이 방향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축전지를 놔두게 되면 이 부분에 이렇게 버퍼가 차서 흘러가는 양이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바로 축전지입니다. 이 축전지는 콘덴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안에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들도 있고, 이렇게 저용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납작한 형태로 노란색을 갖는 이런 모양도 갖고 있습니다. 이거의 원리는 전기를 잠깐 저장시켜 놓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안에 전해질을 감고 있는 그 전해질 그 종이하고 그 안에 그 금속 판마 가구가 이렇게 안에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전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보통 이런 극성을 갖고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를 넣어주게 됩니다. 우리 옛날 그 쓰던 텔레비전, 오래된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뒤를 뜯게 되면 이런 비슷한 류의 콘덴서가 아주 큼지막한 게 들어있는데, 이런 거를 쓸 때는 매우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전기를 안에 머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 콘센트를 뽑은 상태에서 이런 콘센트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손을 잘못 갖다 대면은 이 안에 저장되는 전기가 순식간에 과전류가 흘러서 감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좀 규모가 큰, 사이즈가 큰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전류량이 상당히 커서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로를 다룰 때는 이런 콘덴서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아니면 얘가 방전이 완전히 될 때까지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콘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전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이오드는, 이 다이오드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압량에 따라서. 이 다이오드는 기본적으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런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들어가는 전류, 베이스 전류, 그 다음에 나오는 전류를 조작해서 전류를 증폭시키거나 또는 줄이거나 전기를 차단하거나 연결하거나 그런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트랜지스터 작게도 있고요. 이런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전류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방열판에 붙어있는 큰 사이즈는 일종의 레귤레이터로도 쓸 수가 있는데, 뭐냐면 전력량을 낮추거나 높이거나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작은 타입 같은 트랜지스터는 뭐 온도 센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걸 가지고 액추에이터를 실습하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우리가 DC 모터에다가 그 가변 저항을 연결해서 DC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인 재료로 DC 모터 하나, 가변 저항 하나, 그리고 트랜지스터, 그리고 다이오드, 그리고 10K 옴 저항 하나, 그리고 9V짜리 건전지를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회로 구성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가장 먼저 이제 가변 저항이 있는데, 가변 저항 다리 3개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 3개짜리를 이렇게 하나는 플러스 전구, 여기에 보이는 빨간 선이죠. 빨간 선은 5V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5V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라운드, 마이너스 전기 그라운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검은색으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선 하나가 바로 A0, 아날로그 인으로 해갖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돌리면은 아날로그 인으로 값이 0부터 1024-3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들어가는 값을 바탕으로 DC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고 싶은 거죠. 이 참고로 DC 모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두이노에 비해서 사용하는 전력량과 전류량이 큽니다.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핀에서 40mA 이상이 출력이 되면 보드에 무리가 따르게 되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그 40mA보다 훨씬 큰 값을 쓰게 되죠.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류량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 다이오드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다이오드를 하나 추가하고 전류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전류량이 큰 전류가 작은 전류로 가는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트랜지스터 하나 달았습니다. 그 트랜지스터의 다리 하나를 여기 9번 핀에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의 가운데 다리는 그라운드에다가 연결해서 전류량이 한 방향으로만, 전력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제어를 했고, 이한 방향 흘러가는 전류량 중에 하나를 DC 모터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DC 모터의 또 다른 하나는 얘가 기본적으로 아두이노가 제공되는 5V보다 훨씬 많은 전류를 쓰기 때문에 9V 외부 전원에다가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이 트랜지스터에서 전류량을 제어해주기 위해서 레귤레이터 역할을 할수 있게 정류를 시키기 위해서 이 트랜지스터의 하나의 다리를 음극에 연결,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여기에서 이 선을 따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DC 모터에 충분한 양의 전력과 전류량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제어는 9번 핀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DC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변 저항을 이렇게 하는 설치를 해 놨고요. 여기 보시면 다이오드가 하나 들어있죠. 전류량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그 다음에 얘가 쓰는 전력과 전류량이 다르고, 얘가 지원하는 전력과 전류량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9V짜리 전기를 인가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9V를 인가해주게 되면, 얘가 회전을 하게 되죠. 이 회전하는 거를, 이 가변저항을 이용하면은, 외부에서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부에서 전력을 해주고, 이 모터에다가, 이 가변저항을 넣어주면, 이 가변 저항이 모터 수에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DC 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이렇게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로 회로를 하나 구성하고 충분히 큰 전류를 외부에서 공급하고 이거를 아두이노에서 이렇게 제어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회로를 구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회로를 가지고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 줄만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아까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에 9번 핀이 연결되어 있었죠. 이 9번 핀은 바로 여기 보시는 요겁니다. 여기 보시는 요 핀이 지금 아날로그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요 부분이 아날로그 리드의 A0, A0죠. 그래서 가변 저항이 A0로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0는 그 가변 저항이니까 0부터 1023 사이에 값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그 여기 보이는 9번 핀을 통해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 출력되는 거는 0에서 1023 사이의 값을 출력할 때는 0에서 255 사이로 바꿔주죠. 이 바꿔준 걸 하기 위해서 여기 맵이라는 함수를 썼고요. 이거를 9번 핀으로 해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를 9번 핀으로 출력을 해주면 얘가 움직이는 전류량이 0부터 255 사이의 값이 될 거고 그 값이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그 조정되는 게 바로 여기에 흘러가는 전기량을 제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움직일 때마다 모터의 회전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리가 나죠? 회전하는 소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회로가 구성이 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리드와 아날로그 출력만 가지고 그 용량이 큰 외부 모터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변 저항에 따라서 DC 모터 속도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회로를 가지고 조금 더 복잡하게 구성을 해주면 그 자동차, 우리 자동차, 그 장난감 자동차 속도계 같은 거를 쉽게 구현할 수가 있겠죠. 외부에 큰 전력을 쓰는 자동차에 관련된. 그래서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회로를 구성해 봤습니다. 이러한 회로를 구성할 때는 데이터 시트를 보고 부품에 대한 과전류나 역류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DC 모터나 이 DC 모터 대신에 좀 더 큰 전구, 전기를 많이 먹는 그런 전구를 밖으로 연결해서 제어하는 것도 한번 실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번 시간에 학습한 액추에이터들은 그 센서하고 다르게 외부에서 큰 전기를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 외부에서 큰 전기를 쓸 경우에 전기가 반대로 흘러가는 역전류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다이오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한 증폭이나 또는 전기에 대한 전기에 대한 양을 줄이거나 또는 전기를 통하게 하거나 막거나 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 가지고 간단한 회로를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회로를 직접 만들고 코드를 작성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